도마. 아, 반짝반짝 빛나는 이 40대 초반인데요. 실손이 2012년도 가입했는데 갱신 금액이 꽤 되는데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? 아니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부담이 되면 당연히 착한 실손보험 전화하고 수습이나 진단금이나 간병인 지원을 따 서브로 가입을 하시라고요.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고 유지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유지하세요. 예전 거는 절대 가입할 수 없는 지구상에 절대 나올 수 없는 1세대, 2세대 보험이에요. 부담 없이 유지하시고 부담이 되면 착한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하셔라. 저는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. 매우 좋은데 보험료 부담이 되시면 당연히 나중에 보험금 받으려면 유지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8만원짜리가 10만원, 15만원, 20만원, 30만원 되면 누가 유지를 하냐는 말씀이죠. 부담되면 절대 유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착한 실손 보험을 전환해가지고 빨리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 해방하셔라.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